아가서 우리 6장을 사랑의 고백. 어떤 분은 새로워지는 사랑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감정쓰기 때문에 어제는 좀 이별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 사랑이 좀 잃어버리고 다시 안타깝게 찾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새로워지는 사랑,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찾는다. 아름다운 아가씨, 애인이 어디 있나요?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하지요. 이끄는 힘이 있고요. 좋아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랑의 품을 찾아서 나를 사랑한 사람을 찾아서 가게 돼 있죠. 집은 사실은 집보다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찾아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만족 있고 힘이 나고 행복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 책에 엄마 찾아 산만리. 산만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끝까지 엄마를 찾아간다. 행복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정말 만족을 주는 걸 찾아서 가지요. 우리는 항상 그 주님 품을 찾는다.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위로를 찾고 주님 품 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고 누리는 거죠. 예. 기도할 때마다 주님 품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가장 나를 사랑하고. 2절은 꽃이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가장 또 아름다운 곳에 하나가 꽃밭이고 꽃구경 가고 하다못해 꽃이라도 심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양떼, 뭐 백합화, 그 당시 그 지역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역시 꽃은 자연의 미고 자연적인 백합화나 자연의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지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답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주님이고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지가 좋고 지가 행복해하면 우리도 좋지요. 더 이상 내가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꽃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더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아름답고 고결하고. 예. 3절은 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인, 나의 애인은 어디 있는가? 내 애인이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치네. 자기들의 삶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했지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왜? 구속했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배하는 성도든 구원받은 성도든 자기 백성이든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것이라고 그러죠. 내 것이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가치 인정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냥 뭘 육신적으로 뭘 가져야 되고 뭐 미모가 어쩌고 나 주님이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인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4절은 나의 사랑 아름답소. 디르사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 아름다운 고을이었다. 아름답다. 그렇죠. 사랑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사랑스럽다. 멋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인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치 좋은 걸 보고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멋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 아름다움을 아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 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멋있다, 아름답다, 그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4절까지 볼 때에 사랑을 아는 거, 경험하는 거, 받은 거, 나도 사랑하는 거, 이게 귀한 거지요. 이런 것이 없어서 마음이 삭막하고, 삐뚤어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복해 하고, 그거 귀한 거지요. 5절은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눈. 저는 5절을 시선. 뭔가 관심 있고 사랑하면 자꾸 쳐다보거든. 보면 사랑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 좋아한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지요. 그러나 안 좋아하면 관심 없고 별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말에 꼴 보기 싫다는 소리도 하지요. 꼴 보기 싫으면 참 병든 거지요. 그게 보기에 좋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고 사랑의 영이 임했으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교회 성도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귀하게 보이고 다 귀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다 보기가 싫고 그런 거예요. 예. 6절, 7절 이를 말하고 뺨을 말하고 그랬어요. 아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사랑의 눈이 눈길이 가서 내 자식이 정이 들고 이쁘게 보이고 또 보고 싶고 잃어버리면 견딜 수 없고 그런 게 사랑 아니겠어요? 자, 8절 이하는 솔로몬이 굉장히 번영했다. 근데 9절은 사랑은 하나였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정말 사랑은 마음을 끄는, 뭐 마음을 훔쳐가서,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이 그리 가버린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간 거죠. 항상 거기에 있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좋고 뭐. 역시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빛나고 당당하고 이런 좋은 표현을 다 썼어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 많고 이렇게 할 거고, 주님도 자기가 구속한 성도들,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여겨주시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고. 아직은 우리가 때를 덜 벗고 그렇게 성숙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성도의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장래는 아직 안 보이나 나중에는 주님 모습을 닮아갈 거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화할 거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거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 성숙이죠. 그래서 자꾸 주님 찾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보다는 주님이 그리고 주의 영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지금 아가서의 주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주님 신부, 주님 사랑, 주의 사람으로 만드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 같아요. 예. 아, 사랑한다는 것보다 귀한 것 어디가 있겠어. 그 행복이 거기에 있죠. 신앙은 핵심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 사랑을 몰라요. 나를 뭐 사랑했다냐. 사랑했다면 나를 뭘 줬다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거의 실감을 못해요. 어떻게 실감합니까? 성령.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고 안 좋은 것으로만 채워져 있고, 이게 문제 아닐까요? 주의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 사랑에 매이고 주님 사랑하고. 11절 새싹이 텄네요. 언제나 성경은 새순 새싹이란 말을 많이 해요. 이 움이 돋는 게 생명력이에요. 그렇죠? 지금 5월 초 실록이죠. 색깔도 연두색 같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예뻐요. 6월 되면 너무 파래버려요. 그래서 새싹. 그래서 애들을 이뻐하지요. 애들이 이렇게 더 이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순 새싹. 부활했고 생명력이 움터 나오고. 그렇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점점 성장하고 꽃이 피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고 점점 주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점점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거다. 한 우리 꿈과 목표는 주님 나라 주님 신부입니다. 영광이 남아있지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내가 뭐가 있나. 자식들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란가.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까. 뭐 죽음만 끝으로 생각한 분도 있어요. 물론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더 다른 세계가 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자리를 좀 내드려야 되죠. 조금 나를 낮춰야 되죠. 주님이 나를 더 다스리도록 주관하시도록 감동하시도록 자꾸 주님께 자리를 더 내드려야 되겠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참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죠. 거룩한 천사 같은 그런 몸으로 낙원에 있게 하고 끝없는 영광을 주실 거다. 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도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죠. 자, 그 귀한 분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나를 보고 싶어하고 예쁘다고 그러고 귀하다고 그러고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분이 사랑하니까 그분의 소유니까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13절 쪽은 뭐 춤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나라는 역시 잔치다. 구원받은 자들이 미리암이 속어치고 찬양하고 춤추니까 백성이 홍해를 거는 다음에 춤췄죠. 이것이 출애굽 바로 다음에 있는 사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복기를 빼앗겼다가 복기를 모실 때 다윗이 춤추는 왕이 됐죠. 천국은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역시 근사하고 멋있는 잔치와 춤과 음악과 행복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오고 있는데 고민하겠어요? 울겠어요? 탄식하겠어요? 아니,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행복이고 멋있는 인생이죠. 술람미는 사실 별 인물이 아니에요. 이란이라고 좀 검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주님이 선택했고 구원했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자녀를 삼으셨고 이제 자녀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주님의 애인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살라고 이 일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몇 년으로 끝나요? 그것도 얼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차원, 영원한 나라의 행복이고 고백이죠. 자, 우리 아가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제일은 사랑이다. 주님 사랑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주님 사랑을 간직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